안녕하세요. 이성용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여러분들 한국 조선잔디처럼 긴 그런 잔디와 그 다음에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잔디라고 하죠. 좀 타이트한 라이에서 아이언샷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잔디처럼 약간 볼이 좀 위에 떠 있는 이런 잔디결이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요,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풀어친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완만하게 볼을 쳐주셔야 됩니다. 반대로 양잔디 같이 좀 타이트한 그런 라이에서는요, 손목을 좀 빨리 푼다라는 느낌보다 최대한으로 손목을 레이스로 늦게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최대한의 어택 각이, 클럽 헤드가 진입 각이 가파라지기 때문에 볼의 스핀량과 그다음에 거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런 조선잔디 같이 약간 볼이 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약간 쓰러친다라는 느낌으로 손목을 약간 좀 빨리 푼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면 정확한 컨택이 나올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, 물론 양잔디는 아니지만 양잔디에서 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손목을 조금 더 끌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했을 때 어택 각이 더 가파르게 맞으면서 스핀과 또 볼도 정확하게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